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정형균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총감독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음 달 1일이면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어떤 행사인지 일단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4월 1일부터 12월까지 매주 그 토요일 2시부터 7시까지 올바른 민주광장하고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주제는 그 황홀한 변신인데요. 그러니까 공간의 변신, 그다음에 능동적 사고의 변신, 그다음에 문화의 변신을 꾀하고자 그 황홀한 변신으로 주제를 잡았고요. 슬로건은 광주가 날개를 달았다입니다. 네, 그럼 올해 주요 공연과요 어떤 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그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웃음 폭발 시리즈, 그다음에 광주의 감동을 만날 수 있는 광주 감동 시리즈, 그다음에 열정의 버스킹 시리즈, 그리고 광주의 정형과 정체성을 만날 수 있는 오메 기똥찬 광주 시리즈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 이름이 굉장히 네. 재밌네요. 예. 네, 지난해 페스티벌에 비해서는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 작년에 그 프렌즈를 진행했을 때는 나름대로 전당의 활력을 좀 가질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전당 주변에 그 돔 공연장, 프리 돔 시어터라는 그 작은 돔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퍼포먼스라든가 서커스 쇼라든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역의 예술 단체나 예술인들이 이 돔 공연장을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부 고정 관람객들에게는 일부 공연이 좀 식상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강되었나요? 그래서 그 매주 토요일 날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숨은 그 예술가를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이색적인 퍼포먼스라든가 그다음에 획기적인 창작 작품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번 그 주제의 공연인 황홀한 변신을 통해서 광주의 그 희망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님을 위한 몸짓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그 광주의 정신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이런 작품도 했고 그다음에 그 퍼포먼스 그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광주 문화가 거리 공연으로서 어떻게 발휘되는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공연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네. 감독님께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공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님을 위한 몸짓이라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이게 무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7명의 그 댄서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 리허설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그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또 올해는 ACC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이라는 또 행사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네.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ACC 광주 인터내셔널 프린지인데요. 뭐 6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렇게 아시아 문화 전당과 함께 협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적인 훌륭한 공연 작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그 광주로 오니까요. 좋은 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린지 학교라는 것도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광주는 그 말미라든가 새로운 공연 장르의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은 매주 토요일 날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외부 지역에서 작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건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그 전공 학생들하고 교수, 그다음에 지역 연극인들이 함께 그 기획하고 만들고 연습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새로운 공연 장르를 개발해서 프린지와 일상화시켜주는 그런 전략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네, 광주에서 좀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준비하시면 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그 공연 축제 흐름은 주로 이제 거리 공연 장르로 많이 가는데 여기는 이제 마임이라든가 서커스 쇼라든가 퍼포먼스 이런 장르들이 많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광주는 이제 순수 예술이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그런 장르가 약간은 아직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프린지를 계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사드 관련해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좀 적어질 거여서 좀 우려가 좀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애초에 그 중국 관광객이 주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그 개막식에 중국 광장부 1,000명이 함께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 취소가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프린지 페스티벌은 전 세계적으로 그 거리 예술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방을 메고 바이올린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기타 하나 들면서 이렇게 전세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예술가들이 있는데 이 거리 예술가들을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 여행사랑 연계해서 매달 1,000명씩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도 조금 난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중국 그 여행사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 세계 거리 예술가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차적으로 그 세계적인 하나의 집시 예술가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기대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매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상설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광장 문화가 지속적으로 그 발전하여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 주변 공간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그 중심 공간으로서의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좀 시간이 남아서 추가로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야외 공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기상 날씨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로 하늘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새우, 중우, 강우 세 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새우가 왔을 때는 비옷을 입고 공연을 진행하고 중우하고 강우가 왔을 때는 공연을 취소해서 차질 없이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많이 오면 또 취소가 되는 거군요. 또 저희가 이 문화전당과 연계해서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지원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뭐 전당장 임명도 좀 늦어졌고 아무래도 지원도 좀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좀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이제 문화전당이라는 건 큰 규모가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 물론 그 지금 전당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광주 시민이 문화 중심도시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그 부분으로 있어서 프린지 페스티벌이 거기에 상당한 그 일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좀 아쉬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 하나의 행위가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역민의 그 관심과 문화적 에너지를 전당이 함께 같이 한다면 아무래도 그 빨리 완성도 있는 작품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정부의 관심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좀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토요일은 그 프린지 데이입니다. 몸이 근질근질 하신 분이 있으시면 4월 1일 프린지 페스티벌로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꼽 빠질 만큼 재밌는 것도 있고요. 가슴이 시리고 그게 아름다운 감동 시리즈도 있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광주가 문화의 날개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는 총 몇 개 팀과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나요? 개막식에는 약 60개 공연 단체가 참여를 하고요. 공연 출연자들은 한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 그래서 프린지 페스티벌은 이게 그 시민 자발적 참여가 주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프린지 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반 시민도 할 수 있고 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 누구나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프린지 사무국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교수나 연극인을 매치를 시켜서 공연 장르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프린지 페스티벌의 무대 편성까지 저희가 안내와 교육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여기에 뭐 끼나 재능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당연히 그 광주분이시면 당연히 끼와 재능이 있으시겠죠. 광주가 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주는 그 에너지가 너무너무 넘치는 도시여서 그 생활예술, 그 시민예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 누구나 악기 하나, 노래 하나는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 집에서만 하지 마시고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프린지 페스티벌에 나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이 역량이 더 한층 그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또 페스티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광주 프린치 페스티벌을 통해서 광주가 문화도시로 또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